안녕하세요, 홍발입니다. 오늘 만들 라떼 아트는 백조! 백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백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좋은 라떼 아트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, 매번 예쁘게 그려나갈 수도 있고, 편한 편입니다. 이거를 숙련이 되면은 굉장히 편해가지고 추천을 드리는 라떼 아트고, 백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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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조. 백조 그리는 순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백조는 기본적으로 로제타를 이용하면서 그립니다. 로제타를 활용하는 라떼 아트죠. 자, 백조를 한번 그려볼게요. 백조는 먼저 호수에 앉아 있는다 생각하고 그런 베이스를 먼저 그리겠습니다. 먼저 베이스를 좀 크게 로제타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다음에 날개를 그려줄 겁니다. 안을 쭉 넣어주면서 몸을 만들어줄 거고요. 빼면서 백조의 머리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. 백조 머리는 하트를 이용해서 그릴 거고요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좀 백조 같나요? 첫 번째 시도 해보겠습니다. 영 마음에 안 든다. Shit. Fuck them.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. 스완.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. 원래 큰 컵에는 큰 저그가 좋아요. 큰 저그 하니까 더 예쁘다.